선배를 모셨습니다. 가시지. 조심히도 안 들어가고 당당하게 들어가. 선전 포거다 미친 새끼야. 아 이 미친 새끼야. 뭐야? 선배님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이 동카모토, 네 지능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뭔지 알아? 그냥 무력으로 압살해버리는 거야 이 새끼야. 와와 와. 가자 이 새끼야. 와. 후배가 말대꾸? 와! 와! 야 이렇게 쉬운 거를 그냥 무력으로 가져가면 되지! 꿈은 이루어진다! 아! 안녕! 어딜 가 이 새끼야! 와! 드디어 성공했다! 산으로 가버리냐고! 아 싫어! 산 정상으로 가버리냐고! 운동 좀 해야 돼 당신. 야 그래도 착하다. 뽁뽁이까지 싸주고. 이런 친구들이 어딨냐? 다른 친구들이었으면 그냥 이거 가지고 올라갔어. 자식이 말이야. 아 이 순간만을 기다렸는데 너무 기쁘다. 아 날씨 좋아 오늘. 이런 날에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밖에 나와서 또 산 정상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게임하는 게 좋아. 형이 사진 한번 찍어줘. 어이 짐을 많이 가지고 오셨네. 짐 뭐예요 이게? 내 사진 봐주면 되지. 이거 동현이 보내주면 되죠? 아, 아, 아. 아니 누구 벌칙인지 모르겠네 이게. 아 근데 이게 너무 가벼워가지고 날라갈 것 같아. 전화를 해서 말을 해야지 여기다 버려버린다고. 어이 아들 사진 보냈어. 저 아차산 동행숲길 앞이야. 아차산 정상에다가 네 컴퓨터 싹 다 갖다 버려볼 테니까. 알아서 가져가든지 해. 아, 장난치마, 장난이 아니야. 나 지금 지게 메고 올라가려고 그래. 자, 갑시다. 자, 갔다 오세요. 아니, 와. 아이씨, 가기 싫어. 안 돼. 잘하셨다. 야, 정상이다. 야호. 정상이야. 네가 비정상이구만, 지금. 빨리 와. 잠깐만, 아, 힘들어. 지금 저기 아래 찍어봐. 얼마나 올라왔다고 벌써 힘들어한가, 봐봐. 얼마나 올라왔다 벌써 힘들어하냐. 저기 정상까지 가야 된다니까. 아 힘들어 씨. 아니 카메라 들고 있는 게 힘들다니까 생각보다. 난 지게 메고 하고 있는데. 야 잠깐만 이거 내 착륙인데? 정상에 올라가서 영상을 틀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돼지놈을 데려온 게 아닌데. 올라갔다 내려오면 내가 특백숙 사줄게.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먹어야 된다고. 지금 먹으면 못 올라가 퍼져갖고. 자, 돼지가 더 이상 카메라를 못 든다 해서 제가 들었습니다. 나도 이제 말없이 올라갈 거야, 힘들어서. 와, 엄청 높은 데 왔어. 제가 보이네. 정상 1km 남았어. 죄송합니다, 제가 진짜 올라가고 싶은데 무릎이 너무 아파요. 오케이, 좀 쉬고 있으세요. 그러면 아차산 정상까지 한번 올라가 봅시다. 우리 친구가 게임 중독이라서 컴퓨터를 산 정상에 올려버리려고요. 여기까지 지고 대단하십니다. 아, 아유, 아닙니다. 아이고.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정상에 올라왔습니다. 자 보세요. 아차산 정상. 저도 아차산 정상까지 올라왔어요. 자 이 아차산 정상에 김동현 컴퓨터를 올려버렸습니다. 막상 오니까 뿌듯하네요. 정상까지 가져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.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뒤에 보면은 서울시내가 다 보여요. 이거 동현아 들릴라나? 저 아래 거든요. 동현이가 동현이한테 들릴지 모르겠어요. 한번 여기 산 정상이니까 외쳐보겠습니다. 동현아, 동현아, 나는 안 돼. 아, 부탁합니다. 김동현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. 벤치가 없냐? 앉아 있을 벤치가? 어? 벤치가 여기 있네. 있자. 어우 튼튼하네 이게. 아, 본체 돌렸던 개새끼들아. 아, 너무 힘들어. 내 컴퓨터가 왜 산에 있어? 야 이 녀석아 컴퓨터에 버려갈 테니까 네 알아서 와. 안녕 지게는 내가 가져간다. 네 그냥 들고 와라.
내가 한다 했지? 동카모토로 등 좋은 척 하더니 결국엔 당한다고. 진짜 조만간 봐, 진짜로. 조만간 보기만 하자고. 안녕. 아, 상황대로 내가 들어줄게. 네, 이건 챙겨줄게. 간다, 안녕. 아이고, 지게 하나도 없으니까 내려가는 길이 너무 편해. 아유, 집 가서 발 뽑고 자야지.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. 아까 처음 시작했던 데네. 안녕. 아, 너무. 아, 지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. 아, 제발 지게라도 좀 주워가지고 미친 새끼들. 아, 뒤졌다.